아, 떠들다 보니까 사실은 샷 먹은 테스팅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잔 더 마셔. 한 잔 더 먹으면 돼요. 그렇죠. 잔 주세요. 어? 아, 드실 거예요? 아, 네. 아, 맛있어요. 예. 자, 그래도 또 엘비 님이 이번엔 도레미를 하는지 아니면 뭐 레미파를 하는지. 오. 이게 또 요번엔, 술이 살짝 들어가야 요번엔 좀 잘 다르게 되더라고요. 예. 예. 자, 요거 먹고 우리 정확히 다시 한번 샷이 어떤지 그냥 맛있어요 하고 끝났거든요. 자, 한 잔 먹겠습니다. 자, 드럭은. 일단 처음에 느껴지는 건 단맛이고요. 그 다음에 코로 훅 하고 쏴요. 그러니까 이게 샷에서 느껴지는 그 정확한 느낌이죠. 맞아요. 아, 이거 버번이구나 하는 느낌인데 굉장히 달짝지근한 버번 같은 느낌? 그런데 버번은 샷으로 먹었을 때가 전 제일 감별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라이가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원래는 지금은 코로 이게 훙 하는 게 버번, 아, 이건 버번이지. 그 옥수수에 치는 맛이 있는데 딱 넘기고 나서 그 라이가 치는 약간 식도를 딱딱딱딱 찌르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버번 치고 상당히 스무스하고 쨍한 느낌이 없다는 거죠? 네, 쨍한 느낌은 샤프한 느낌도 아예 없고. 그리고 뭐 모르죠. 또 저희가 이거를 살짝 오픈을 좀 해놓은 상태였으니까 오픈해놓은 상태였으니까 또 맛이 변했을 수도 있겠죠. 오픈해놨다 그래봐야 지금 시간 얼마 안 지났거든요. 지금 뭐 이렇게 공기와의 접촉이 아주 심하지 않을 정도인데 사실 부드럽네요. 입문용이라는 말이 맞아요. 확실히 부드럽게 넘어가네요. 이게 재밌는 건 170년간 유지 뭐 가지고 있던 그 가족이 가지고 있던 고유한 레시피를 버렸답니다. 1794년에 어떻게든 네. 로버트 사무엘스라고 할아버지가 아니라 증조 할아버지죠. 네. 증조 할아버지가 갖고 있던 레시피를 가족이 다 모인 앞에서 읽어보다가 필요 없다. 난 나만의 새로운 더 맛있고 부드러운 위스키를 만들겠다. 그쵸. 그렇게 해서 가족들이 있는 앞에서 그 레시피를 불에 태워버렸대요. 아, 상남자죠. 상남자가 아니고 이게 얘기 잘못하면 저기 가족을 배반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천륜을 끊어버렸고. 예. 사실 로버트 사무엘스 같은 경우는 그 스코틀랜드인이죠. 아이리시계 스코틀랜드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주하면서 주변 지인들한테 나눠주려고 위스키를 만들었던 건데 좀 이제 빌 사무엘스는 이걸 이제 상업적으로 대중화를 시키겠다. 그래서 새로운 걸 개발하자. 그런 느낌에서 이제 그걸 아예 170년 정도 된 레시피를 폐기를 하고 새로 만든 건데 사실은 그 만들 때도 그 마지 사무엘스의 영향이 되게 컸어요. 그렇죠. 마지 사무엘스가 이 메시비를 만드는 과정이 어쨌든 메시비를 만드는 과정이 불려서 빻고 뭐 발효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드냐, 빵을 구웠다고. 그러니까 메시비를 어찌 메시비를 자체가 곡물을 가지고 혼합을 배합이죠, 배합. 배합을 해서 네. 하기 때문에 그 곡물을 똑같은 곡물의 양을 레시피 만들어서 빵을 구워서 먹어보고 아 이거다 싶어서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사실은 가면 뭐 이런 디저트나 이런 것들이 많대요. 이 여기 그 증류소에 가면 사실은 빵과 관련된 또는 디저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다 그래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마지 사무엘스의 영향이 아닌가. 그렇죠. 네. 야, 이게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마지 사무엘스라는 분이 지대한 영향을 끼친. 어떻게 보면 빌 사무엘스보다 마지 사무엘스의 영향이 메이커스 마크엔 더 컸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그렇게 얘기하면 좀 초라해지네요. 어떻게 보면은 내조를 되게 확실하게 서포트를 딱 해줘서. 그러니까 물론 빌 사무엘스가 그 레시피를 버리고 개발했다라는 그것이지만 그것도 옆에서 조력자, 엄청난 어마어마한 조력자가 된 거죠. 그렇죠. 빌 사무엘스가 1953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네. 그 다음에 빌 사무엘스 주니어가 바통을 받았죠. 사실은 빌 사무엘스 주니어는 바통을 받기 싫어했대요. 나사에 근무를 했대요. 나사에서 이제 그 최초의 탄도미사일 만드는 그 팀에 같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똑똑한 분이. 이제 아버지가 와서 가업을 물려받아라. 싫다. 근데 이제 아버지 친구분이 일단 해봐라 이렇게 돼서 돈 돼 뭐 이런 건가? 일단은 뭐 그쪽에서는 잘못되면 이거지만 이거는 평생의 직장이다 약간 그런 식으로 꼬셨겠죠. 3년만 해보겠다 해보고 나 적성이 안 맞으면 난 다시 돌아가겠다. 그렇게 된 건데 해보니까 또 괜찮으니 계속 했겠죠. 3년 이상을 또 계속 했었다 해요. 3년 이상이 아니고 사실은 빌 사무엘스 주니어가 2010년
70세 되는 나이에 은퇴를 했어요. 그 지금 롭 사무엘스로 그 롭 사무엘스 2011년부터 롭 사무엘스가 사실은 이어받아서 3대째 물려받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소속은 산토리. 그렇죠. 어쨌든 롭 사무엘스가 지금 대표이사고요. 그러면서 바통을 이어받았는데 2010년도에 빌 사무엘스가 은퇴하기 전에 만든 게 메이커스막 46이에요. 46. 네, 메이커스막 46이라는 술이 제가 이제 보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술이죠. 술이 완성이 되면 한 잔 먹으면서 얘기할까요? 네. 네. 목마르시죠. 네, 뭘 먹을까요? 근데 뭐 좋아요? 저는 샷이요. 김희 감독님 드실 거예요? 아, 이분들 진짜 이상해. 나는 온도락 한번. 아, 사실은 아까 이게 마셨던 글렌캐런인데요. 향이 너무 좋아요. 글렌캐런을 먹고 그냥 놔두신 상태에서 조금 마르면 아, 이 향이 그냥 처음에 맡았던 그 향하고 너무 달라요. 전 그래서 글렌캐런. 근데 지금 제가 병입에서 냄새 네. 한번 맡아보면은 네. 이 나무 향이 상당히 좋아요. 젖은 나무, 마른 나무 어떤 게 맞아요? 저는 약간 촉촉한 나무. 지금 비가 막 오는데 비 맞은 나무. 그렇죠. 네. 비가 막 밖에 주룩주룩 와요. 물론 이 방송이 나갈 때 비가 안 올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지금 비를 보면서 또 한 잔 먹고 있습니다. 또 비 올 때는 위스키죠. 그런 거예요? 비 올 때는 원래 그 파전에 막걸리 아니에요? 제가 막걸리 올 때는 소주인데. 그래요? 맥주인가? 비 올 때는 괜찮아요. 비 올 때는 술이죠. 비 올 때는 술 먹으면 돼요. 그렇죠. 예. 안주와 관계없이 이렇게 비를 바라보면서 한 잔 먹으면 사실은 모든 시름과 근심이 더 많이 생깁니다. 생각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비 오면 그냥 주무세요. 술은 적당히 드시고 기분 좋을 때까지만 드시고 주무세요. 그게 딱 그거예요. 드링크 오늘의 스폰서분이. 와우. 자, 일단 한 잔 먹고 얘기할까요? 자, 한 잔 하시죠. 진짜 드렁큰. 와, 비가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단맛하고 나무 향이 이제 정확하게 느껴져요. 술이 조금씩 오르면 사실은 좀 더 명확한 맛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되게 희한한 게 술이 줄지를 않아요. 왜냐면 750ml거든요. 네. 여기 이제 라인업이 여러 가지 있어요. 메이커스 마크가 보통 지금 45도로 나오는 술이 네, 있고요. 맞아요. 메이커스 마크 캐스크 스트렝스. 그다음에 메이커스 마크 46. 그다음에 비밀스럽게 만드는 메이커스 마크가 또 있고요. 그쵸. 그다음에 또 여기 초록색 왁스가 발라진 메이커스 마크 민트 줄랩이 있어요. 또 뭐 요즘 공항 버전으로 나오는 메이커스 마크 101이 있고요. 그쵸. 네. 그건 이제 프루프니까 50.5도짜리. 뭐 그렇게 라인업이 쭉 있는데 그중에 메이커스 마크 46은 2010년도에 빌 사무엘스 주니어가 은퇴하기 전에 만든 술이에요. 근데 그게 되게 독특하게 만들어져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차링을 하잖아요. 차링이라는 게 뭐냐면 오크통을 태우는 거거든요. 오크 안을 막 태워서 그 안에 바닐린이라는 성분이 나와요. 근데 그 바닐린이라는 성분이 우리가 먹는 이 버번에 바닐라 맛을 느끼게 해주는 되게 달콤한 맛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캐스크 스트렝스 버전도 굉장히 맛있다고 하거든요. 그 캐스크 스트렝스에다가 프렌치 호크 널빤지를 태워서 차링을 해요. 다시 그 널빤지를 집어넣어요. 다시 9주간 숙성을 시킵니다. 그러면 더 많은 바닐라 향, 캐러멜 향 이런 것들이 입혀지겠죠. 그게 메이커스 마크 46입니다. 네. 아, 라인업에 대해 설명드리다 보니까 46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됐습니다. 자, 요거 한번 더 먹어볼게요. 향이 확실히 공기하고 접촉을 하니까 맛이 좀 부드러워졌어요, 향이. 근데 사실 저는 메이커스 마크 같은 경우는 맛이 처음에 되게 부드러워지는데 공기랑 접촉이 약간 되게 날카로워져요. 살짝 샤프해지는 그래요? 네. 그냥 나 버번이야 라고 그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되게 버번스러워지는 느낌? 근데 이 향이 진짜 물에 젖은 나무 향 같은 게 나요. 다음 잔은 뭘 드시고 싶어요? 전 샷이요.
오, 이 정도면 근데 우리 저 제작팀이 뒤에 지금 우리 스테파님도 앉아 계시고, 우리가 지금 뒤에 김희 감독님하고 다 여섯 분이거든요. 총해서 저희까지. 요거면 여섯 잔이 나올 것 같은데 한 잔씩 먹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까요? 아, 네, 좋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또 마시다 보니 이거밖에 안 남았네요. 그게 먹다 보면 항상 그래요. 아까 전에 안 준다 그랬는데 네. 마시다 보니 이러네요. 요건 감독님 잔, 요거 제 잔. 자, 요거 우리 저 스테파님. 제 겁니다. 예. 아, 스테파 아니구나. 미안해. 자, 요거는 정 감독님 나누실 수 있겠어요? 여섯 잔을? 항상 라스트는. 야, 좀... 근데 이게 여섯 잔이 나올까 모르겠지만 자, 따라 보겠습니다. 꽉 채우면 안 나올 것 같은 불길한 생각이. 이거 또 틀리면 창피하잖아요, 그죠? 와우, 틀렸어요. 요거가 지금 얼만큼 남았을 것 같아요? 한 잔 반. 한 잔 반까지는 안 나오고요. 요걸 나눌게요, 그냥. 깨끗하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한 병을 또 깨끗하게. 자, 우리 잔을 좀 나눠볼까요? 우리 김희 감독님 거 맞죠? 네, 감사합니다. 이거 제 거. 자, 우리 저 엘빈님 거, 이거 정 감독님 거. 야, 이렇게 또 한 병을 비우네요. 근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그 버팔로 트레이스 얘기하면서 NHL 얘기를 한 적 있죠? 네. 네. 근데 1980년도에 NHL을 최초로 받은 그 메이커스 마크 증명서죠. 네, 그게 네. 메이커스 맞아요. 마크 증명서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안 하면 사실은 메이커스 마크 본사에서 저한테 화낼 것 같아서 한 잔 먹고 자, 한 잔 드시죠. 자, 드렁큰. 역시 법원의 산이죠. 예, 이 저 명불허전. 그렇죠. 네. 이게 이름값을 하네요. 그렇죠. 아 진짜 메이커스 마크는 말 그대로 그냥 메이커스 마크예요. 네. 그리고 입문자를 위한 스몰 배치로는 메이커스 마크만한 술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럼 입문자 3대장 중에 얘가 최고다. 가격도 좀 제일 비싸고. 그렇죠. 가격도 있으면서 다른 법원 위스키들보다 있어 보이잖아요. 병 모양도 그렇고 네. 있어 보이잖아요. 오. 그리고 뭔가 메이커스 마크라고 하면은 네. 상당히 뭔가 장인 정신이 깃들어 있는 거죠.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법원 특유의 그 라이앙이 없어서 저는 사실 조금 아쉬워요. 물론 입문자용 위스키라고는 하지만 다른 법원 위스키들은 라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메이커스 마크로 입문을 한 상태에서 다른 법원을 마시면 이게 내가 알던 법원 위스키가 아닌데라는 그런 건 좀 걱정이 되는 편이죠. 지금 메이커스 마크가 이제 스몰 배치 위스키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많이 생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먹기에 너무 편하게 만들어준 거기다가 디자인도 너무 예쁘게 만들어준 그렇죠. 저는 사실 디자인 점수 100점 그 다음에 맛도 사실은 100점 그래서 버번 중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버번이기도 해요. 근데 입문자용이라고 하기보단 조금 더 프리미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요걸 넘어가야 프리미엄 버번을 이제 먹을 수 있는 좀 교두보 역할을 하는 좋은 버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광고 주세요. 뭐 이런 거. 네. 어쨌든 오늘 너무 즐겁게 엘비님이 또 이렇게 중간중간 나와서 재밌게 또 저랑 방송할 거잖아요. 아, 그럼요. 그죠? 예. 네. 다음 주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